날씨가 덥죠? 여름이니까요. 겨울에는 추워요. 근데 여름에는 당연히 더운 게 정상이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엊그제 중복이 지났고 이제 한보름 있으면은 말복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위가 오래 머물고 싶어도 가을한테는 못 이겨요. 가을이 오면은 서서히 물러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다시 밝아지고 오후 저녁이 되면은 다시 어두워지는 거라. 그러니까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이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 그래 살면 되는 거지. 뭐 슬프다고 서러워하고 기쁘다고 뭐 시대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처님 제일이죠. 네.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치도 살모 방편 위부 일체 나무아미타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네. 나무아미타불이 무량수 무량강이라 한량없는 지혜가 생기고 한량없는 복덕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금방 외운 개송은 유마경에 있는 개송인데 지도는 보살모요 지혜 바람일 지혜의 바람일은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이 위부라 방편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 보살의 아버지가 돼. 그래서 일체 중도사가 일체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가 다 무불류시생이라 다 이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지혜가 중요하지요. 우리는 지혜를 닦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천함으로써 반야바라밀을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도문중의 행단이 보시라
육바라밀 중에 보시가 처음으로 등단하는데 제일 관문이 보시입니다. 보시가 없으면요 세상에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투자는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가 바로 투자하는 겁니다. 줄 거 없으면 미소라도 쓰니까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베풀어주는 것은 다 보십니다. 즐겁게 해주는 것은 다 보십니다. 주면은 다 좋아하거든요. 꽃도 보고 야 이쁘다 하면은 꽃이 좋아합니다. 꽃이 말없는 것 같아도 꽃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꽃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향기롭냐 하면은 꽃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꽃도 불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어. 탁자에 있는 부처님이 모시고 있지만은 부처님 보고 부처님 제 왔습니다 한다고 해서 눈도 깜짝 안 하죠. 눈도 깜짝 안 해도 부처님은 아십니다. 다 아세요. 목불도 알고 철불도 알고 동불도 알고 지불도 알고 무엇으로 만들었던 탁자에 모셔진 부처님은 내 마음의 부처님이요. 내 마음의 부처님은 항상 내가 감사할 때 부처님은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밝은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얼굴을 더 마주하고 그래서 처망한다 그러거든요. 처망한다. 지장보살도 딱 우러러보고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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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니 보고 지장보살 하는 게 좋지. 내가 지장보살 하는 거 니 얼굴 보니 지장보살 같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로 생각하면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로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꽃으로 생각하면 꽃이 되고 돌로 생각하면 돌이 되고 더러운 냄새나는 똥으로 생각하면 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두물물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두가 다 불성이 없는 것이 없고 저 썩은 나무 통알이라도 불성이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물건은 다 자기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할 때 그 상대방의 생명은 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감사함으로써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보시가 바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라도 가꾸면서 베란다에 가꾸면서 이쁘게 피는 것을 보고 지더라도 아이고 너도 지는구나 나도 질 것인데 하면서 지는 꽃을 기여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에는 항상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이를 할 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항상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시 다음에 지게 지요. 계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그게 지계입니다. 얼굴도 깨끗이 좀 청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하고 눈곱도 좀 떼고 머리도 좀 이렇게 부스 넘기고 그러면 이뻐지잖아요.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분수를 지키고 자기가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모든 것을 스스로 경계하고 잘 다듬어 나가는 것이 계율이요. 그러자면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인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참아 넘겨야 되고 실컷 떠들어 제치더라도 가만히 들어주면서 쓸 말만 받아들이고 안 쓸 말은 그래서 흘려 보내버리세요. 담지 말고 욕한다고 담고 있으면은 나도 나빠지고 하니까 내한테 욕할 욕이 없으면은요 남에게 욕할 것이 없습니다. 아 욕도 있어야 욕을 하죠. 욕이 없는데 무슨 욕을 합니까? 아 총알도 있어야 총을 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는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청담신님은 맨날 글을 써주는데 자비는 무적이라 자비는 적이 없다. 자비는 적군이 없어요. 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요 일체 중생을 천수로서 천안으로 살피시고 천수로서 건지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받을 때도 따르르르 전화 오면은 관세음보살 그러거든. 그럼 만나면은 관세음보살 그러면은 어떠냐 상대방이 듣고 관세음보살 알거든요. 그러면 이 스님 관세음보살 하니까 지도 그쳐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든 사람이 시장보살 하면은 지장보살.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미타보 그러거든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니까 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에 딱 들리면은 그쳐 나가거든요. 그쳐 나가면은 벌써 변하는 겁니다. 싹 그쳐 나가면서 달라져요. 연꽃 한 개가 바람을 타고 살짝 그쳐 나가면은 코끝에 닿아서 나가지만은 내 마음에 연꽃 향기가 살짝 스쳐서 나가면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연꽃 향기로 향기로워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로 연불을 하면은 내 마음이 향기로워지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은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내가 지난 여름에 긍등망으로 쿵딱 찍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저 밥 먹으러도 못 가고 양치질도 못 하겠고 방에서 그냥 지팽이 짚고 계속 일어났다가 이래 아파가지고 돌아 누워도 아프고 방구만 뿌룩 해도 아프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누구를 피했던지 이렇게 아픈가. 침 맞으러 가서 침을 콕콕 찌르는데 지장보살 어떤 업장 소멸에 의해서 빨리 나아지다 하고 기도하고 아 그랬더니 아 그래 다 나왔어요. 그래 오늘 와서 절도 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절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하니까 그동안에 업장 소멸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마냐 바람일경 여시암문 입시불제 사이국 그전에 건강경 한다고 그랬죠? 건강경하고 칠만도 가고는 인도로 갔다가 갈 길하고 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아파도 가야죠. 참고 휠체어를 타고 갔다 왔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인연을 따라서 지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싹이 통증이 가버리고 정신이 말짱하고 하니까 밥맛도 좋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얼굴도 밝아서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신님 얼굴이 좋습니다 그래요. 괜찮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해서 그러면 지혜로워지게 됩니다. 밝아지는 게 점점 밝아지죠. 확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업장소멸이 되는 것만큼 가림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방편으로서 이것을 전부 자꾸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방편이 아버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 그 두 분이 우리 마음에 마음을 맑히주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과 방편바라밀 이런 것을 수행을 해서 일체 모든 대도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대도사고 역대 조사가 대도사고 큰 스승, 큰 신님들이 다 큰 스승이고 이끌어 지도하는 분이니까 대도사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어른들이, 큰 성자들이 바로 이런 지혜와 방편을 수행해서 그렇게 훌륭한 어른이 된 것이다. 그러니 유마거사가 이렇게 지혜를 닦고 반야바라밀를 성취하도록 하세요 하면서 그 찾아간 비구시님들 수보리존자, 뭐 아란존자, 무슨존자들한테 전부 다 하니 야단을 치고 하니까 10대 제자가 가가지고 전부 꼼짝없이 다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저사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고 저 제가 불자라 해서 절대 무시하면 어떤 아까 그랬죠? 굴러가는 나무퉁그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불성이 없는 것이 없어. 다 동기하게 생각하면 다 훌륭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출가, 위대한 출가를 우리 함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머리만 깎았다 그 출가가 아니라 심출가가 있고 신출가가 있거든요. 심출가, 마음의 출가는 가정에 있어도 항상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면 그게 심출가요.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이건 몸출가야. 신출가인데 신출가를 했더라도 생각이 맨날 저 어디 가가지고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놀고 그 오영락이 놀고 딴짓하면은 그거는 심출가가 안 돼. 심출가가 안 되면은요 아무리 잘 짓고 잘 먹고 뭐 아주 그 뭐 멋져 보여도 그 다 별로가 아닙니다. 내가요 가만 살다가 보니까요 부처님 법이 참 좋아요. 그래서 대반열반경의 대저 출가 수행법이라는 것은 다선지업 최의제일이라 다선 참선을 하는 참선을 해서 그 마음을 다 수행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참선을 해서 마음을 잘 닦으면 조복기정이라 그 애정이라는 게 애욕이거든요. 애욕이야. 자꾸 어디로 가요.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것을 조복받아야 돼요. 애정을 조복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금강경에 항복기심 하는 구절 있죠? 항복기심이라.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법화경에는 절복기심이라 그래서
일어나는 그 번뇌 망상의 힘, 성질 따고 이런 게 팍 일어나거든 그것을 절복시켜야 된다. 탁 꺾어서 주저앉혀야 된다. 하흥경에는 조복지심이라 하흥경에는 그 마음을 잘 조절해서 항복받아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돼 있습니다. 성질 난다고 막 해대면은요 그게 결국은 갑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퍼부을 때는 기분 좋지. 기분 좋지만은 서대문에서 기분 좋게 막 퍼부었는데 동대문에 가니까 내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몽탕 당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인과 응보는 시간은 적 공간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금생에 안 받으면 내생에 받고 어제 안 받으면 오늘 받고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고 언젠가는 투자한 것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한 것만큼 돌아옵니다. 중국말로 입헌지엔 입헌구이라고 한 푼에 갖추는 그 한 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에게 불전 10원 놓는 것도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10원 놓으면 10원의 가치가 있고 1,000원 놓으면 1,000원의 가치가 있고 남한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은 커피 한 잔 대접한 것만큼 가치가 있고 이왕이면은 보고 아이고 보살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잘 하면은 그것도 가치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누구든지 성질 안 내려고 그래 내가 알려 간수를 잘합니다. 자꾸 살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심불란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야 편안해지고 그래서 전정 적정하면은 오로지 고요해서 정신이 적정 아주 편안하게 되면은 망능 경공이라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린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하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원한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합장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이제 부모 언중정 있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부모의 은혜는 하늘의 그물처럼 지극히 크니라. 어떻게 부모에게 효순하고 자비로 받드는 자식이 될까 하면 반드시 부모를 위하여 복을 짓고 경전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7월 15일 우란분제에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면 그 결과 공덕이 무량하여 능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 부모 은중경을 사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독송하여 수행하게 하면
마땅히 이 사람도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 언중경에 내가 전부 어찌장에 다 읽어보고 이것만 딱 뽑아봤어. 그런데 7월 백중날 스님들 공부하고 우깃을 지내고 회지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은 부처님 대신하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법문하는데요. 부처님 뒤에 있죠? 부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부처님. 더 그 날 내려서 보고 있는 거라. 그래 네가 잘 하는가 못 하는가 보자. 그래 잘 못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그래 부처님 입적하시기 전에 가섭 존자에게 내가 앉은 자리에 아란 존자 보고 거기서 법문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에 부처님을 모시고 원체 법문을 해야 되고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항상 법문을 할 때는 부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부처님의 진실된 말씀을 전해주어서 대중들로 하여금 마음에 신심을 일으키고 지혜를 일으켜서 수행을 잘 해가지고 바나바라미를 성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백중날 그렇게 이제 잘 해서 제사를 잘 모시고 부모의 은혜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하나 더 따라 해보세요.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부모를 위하여 부모 언중경과 대성 마하바냐 바라밀경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수지 독송 사경하면 일단 눈과 귀를 거친 공덕으로 오역 중재가 다 소멸하여 영원히 남음이 없어서 항상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들어 반드시 해탈할 것이다. 좋지요? 다 부처님께서 정령이 이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언중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열 달 동안 고생하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시고 참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그 어머니는 노래 있죠. 그게 이현상 씨의 노래가 그게 바로 부모 언중경에 있는 그거를 풀어서 지은 것이 그 어머니 마음 그 노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문장가가 돼가지고 아주 잘 지었죠.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 언중경을 마음에 새기고 익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씨앗 없는 종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에게서 뼈와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부모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고 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 대대로 우리는 위패를 모셔놓고 백중에는 제사를 모시죠. 제사를 잘 모시면은 안 받아 자시는 것 같아도 다 오셔서 지금 법문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절대 헛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 보고 이거 나무 덩굴인데 생각하면은 나무 덩굴이고 부처님이 계십니다 생각하면은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헛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성
마하바냐 바라밀경을 외워야 된다. 그래. 그 대승 마하바냐 바라밀경이 반야경이 600부가 있는데 대품 반야 바라밀경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반야신경은 또 짧죠. 건강경이 아주 적당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서 저 예수제 할 때도 건강경을 읽죠. 건강경을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어제 그때까지 건강경 읽은 것이 72,500독 읽었어요. 이달 31일까지 600독 채워야 돼. 2,600독. 그래서 하루에 10번 이상, 15번 더 읽을 수도 있지만은 또 사람들 만나고 오고 가고 또 이제 법문도 하고 또 오면은 또 사람 차도 한 잔 대접해 보내야 되고 오는 사람 막을 수 없고 가는 사람 잡을 것도 없고 오는 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좋아요. 편안해요. 내가 오늘까지 살다가 보니까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을 누가 고통스럽다 하겠느냐. 아주 편안해요. 편안해. 내가 통도사에서 방은 조그만 하지만은 그 방이 아 유마거사의 방은 큰나요? 유마거사의 방도 쯤면했어. 그런데 열 사람이 앉아도 되고 그 고무풍선이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모양이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오면은 반갑고 즐겁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경을 많이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제 우리 백중 기도를 잘 하면은요, 조상들이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또 큰 스님들이 와서 법문을 얼마나 잘해줘요. 큰 스님들 법문해 주는데 여 와서 들으면은 막 같이 한 배 타고 가는 게거든요. 그런데 내가 시를 이제 하나 또 지어갔네. 그 전에 이제 시를 지어가지고 이게 저 조계사에 그 뭐 포살인가 한다고 오락했어. 내가 법계위원장이니까 한 철에 한 번씩 포살하는데 스님들 해가지고 그 포살을 간단하게 하고 내가 시를 하나 읊어주고 그러거든요. 요번에 며칠 얼마 전에 요번 철에 오히려 포살법회 가가지고 아침에 올라와서 생각해가지고 이게 운수납자의 길이라 그런데 우리 운수납자는 보살의 길이라 우리 모두가 가는 길이 운수납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온 길도 모른다 갈 길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저 쉼없이 갈 뿐이다 바람 따라 날아가는 구름처럼 가다가 비도 내려주고 청산을 만나면 백운 되어주고 절벽 만나도 감싸고 돌아가리 굽이굽이 흘러가는 물같이 만나는 인연 편안하게 반겨주고 씻어주고 씻기면서 탁마되어 맑아지며 무쟁산매 머뭄 없이 열받는 듯 찾아가리 구름처럼 물처럼 자유롭게 살자 어떤 난간 만나도 부드럽게 동화하고 탐진치 사라지는 운수의 자비복덕 함께하는 이 마음이 청정한 정토로다. 그래서 여기 무쟁산매는요 그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건강경에 아라한가를 정득하면은요 무쟁산매가 되는 겁니다. 다툼이 없어요. 시비거리가 딱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요 시비거리가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시비할 게 없으면은 세상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여러분 걱정 없이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요.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어. 늙게 돼가 있어. 나도 늙으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 근데 젊은 사람들 아무리 나중대도 결국 지도 늙게 돼가 있고 뭐 말 맞더나
너도 한번 늙어봤나? 네가 늙어봤나? 늙어봤나? 그러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다 경험 자라야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도 선음철학이라고 있거든요. 선음철학. 경험을 해봐야 경험자의 철학이 정당한 철학이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 안 먹어보면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맑히기 위해서 부처님을 믿고 마음이 맑아서 자비롭고 편안하고 모든 번뇌와 걱정, 근심이 없으면 말하는 것마다 착한 말을 하고 걸림이 없는 말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잘 용해해가지고 용해해서 하나도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뭐라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욕하든지 말든지 니는 욕해라 내가 어디 욕 들어가는 구멍이 있나 나는 앉지 놓을 자리도 없고 나는 그런 욕은 앉지 놓을 게 없고 착한 향기 아름다운 미소 그거는 내가 가지고 사르르르르 핑계 놀아줄게 그랬거든요. 꽃은 보면은 참 아름답죠. 꽃은요 아름다운 미소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꽃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꽃이도 하나 지어봤거든요. 꽃이 되리라. 꽃이 되리라. 들의 꽃은 어제 작년에 피었던 꽃, 오늘 피는 꽃, 내일 필 꽃, 노변에 피는 꽃, 산에 피는 꽃, 저 베란다에 피는 꽃, 모든 꽃은 아름다운 향기가 향기와 미소가 있네. 나도 저 아름다운 향기와 미소를 가진 꽃이 되어서 영원한 당신의 행복을 주리라. 우리는요 꽃이 되어야 됩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꽃입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영원합니다. 저 지난번에 저 화암미술관에서 어머니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어머니의 그 진실한 마음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요.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은 그러한 참된 진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관세음보살의 모양을 보고 저 관세음보살의 미소를 빚은 장인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석굴암 부처님의 미소와 저 서산 마을불의 미소와 백제 그 오랜만에 돌아온 일본 가서 계시는데 돌아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미소 그 미소는 바로 내 마음에 있는 미소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는 미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남에게 베풀고 초상을 위해서라도 베풀며 기도하면서 백중 기도자라고 아름다운 꽃이 되는 무상사의 향기가 되어주시기를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